셀럽은 말했지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경제계의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셀럽의 말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첫 번째 셀럽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난 3월 트위터에 이러한 여론조사를 올렸는데요. Free speech is essential to a functioning democracy.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트위터가 이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200만 명 이상의 응답자 중 70%가 그렇지 않다.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머스크가 앞으로 새로운 SNS를 만들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만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지분 9.2%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과연 머스크는 어떤 계획을 품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해석,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일론 머스크입니다. 항상 뭐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일론 머스크. 이번에는 갑자기 트위터를 혼자 열심히 하더니 트위터 지분을 아예 사버렸습니다. 최대 주주가 돼버렸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분은 그냥 전기차 잘 만드시면 되는데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다 하니까요. 네, 무지선도 쓰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위터를 샀다는 것이 네.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해가지고 한 1, 2년 정도를 그 트위터 하고 그 다음에 있던 뭐 페이스북 이런 이 SNS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 가격을 막 올렸다 내렸다면서 네. 또 거기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들을 또 가지고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SEC에 등록은 안 돼 있다 보니까 제재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원망을 피해가면서 이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이런 가운데 트위터를 이제 인수를 했다 그러면은 트위터가 어쩌면은 좋은 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쁜 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머스크가 더 이용하기 좋은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조금 그런 우려스러운 게 있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많은 그 회원들이 또 탈퇴를 하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역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어찌 됐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슈를 몰고 다니고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서 잘만 하면은 또 자신들이 어떤 기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시 몰려드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반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용해서 또 그런 이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처럼 자신의 이 홍보 수단으로 잘 사용을 하게 될지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라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어쨌든 뭐 최근 한 근 2, 3년 동안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 멘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어떻게 다룰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 매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셀럽은 누굴까요? 김나은 캐스터. 네, 이번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의 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일 주주에게 보낸 연례서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Completely different circumstance.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결합된다면 dramatically increase. 장래 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연준이 앞으로 여러 차례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물론 미 정부와 연준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 대응을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규모가 너무 컸고 또 너무 오래 지속됐다라고 꼬집은 건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 인상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면 괜찮을지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죠. 자, 두 번째 셀럽은 제이미 다이먼 회장입니다. 다이먼 회장의 이야기는 뭐 결국에는 금리 인상, 아까 소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 금리 인상이 되겠고요. 지금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이 계속 그 스프레드가 그렇죠. 벌어진 상태, 이제 완전히 좁아진 상태에서 역전이 일어난 역전됐죠. 것이 며칠째 계속이 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앞으로 단기채가 그만큼 이제 수요가 앞으로 이제 그 수요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제는 이 금리 인상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금리 인상이 무엇을 불러일으키냐 하면은 일반적인 모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자 지금 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 뭐 고정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저스터블, 그래서 변동금리가 됐을 경우 이게 늘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회사채를 그동안 싼 이자로 발행을 했었는데 수많은 이 회사채 발행을 한 기업들의 실적과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그 건전성이 문제가 된다는 의미죠. 타격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던 업체들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충분히 시장에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단 JP 모건에서는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상황 과연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으로 뭔가 의견이 모아질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김나은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찰리 멍거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출판사 연례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It's going to be way harder to get rich and stay rich. 지금 대학을 졸업한 그룹은 부자가 되고 또 이 부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워린 버핏과 함께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찰리 멍거는 앞으로 Z세대 투자자들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어렵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다소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의 다양한 주식을 보유하는 등 투자를 다각화해서 폭락을 대비하라고 권했고요. Welcome to adult life. 어른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설레기도 또 다소 걱정되기도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찰리 멍거의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유의미한 셀럽들의 발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찰리 멍거 이야기입니다. 찰리 멍거가 이 뭐 젊은 세대들에게는 조금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Z세대들은 이 부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적용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건 학자금 용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내 학자금 용자가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지원한 학자금 용자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 일반적으로 적게는 4만에서 5만 불, 많게는 특히 의대나 이런 데 나왔을 경우 한 최대 20만 불 이상의 빚을 지고 학생들이 졸업장을 쥐게 되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젊은이들이 정말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월급을 받는, 즉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 수입만 가지고서는 더 이상 뭔가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주부의 축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현명한 투자를 해야지만 너희들이 이제는 그래도 부를 유지하실 수 있겠다. 즉 너희 아버지들보다는 너희가 조금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져야, 이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똑똑해져야지만 너희가 앞으로 더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뭐 재작년에 미국에서도 로빈후드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주식 투자를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많은 그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코인을 통해서 투자하면서 실제로 일찍 리타이어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미국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정석적인 투자, 정확히 얘기해서 어떤 그 제도권 안에서의 투자는 충분히 그래도 리스크에 대해서 담보가 될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혹은 이 제도권을 벗어나 있는 이런 투자에 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기회도 되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나 만약에 장외에서 일어나는 파생을 한다 이런 걸 했을 경우에 특히나 그냥 단순히 원금만 잃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추가적인 더 큰 손실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걸 알아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게 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의견과 찰리 멍거의 의견까지 어쨌든 젊은 세대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을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수익의 창출의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뭐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MZ세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찰리 멍거의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셀러먼 마리지 왓츠업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